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외신을 보니까 구글이 검색에서 시장 점유율을 약간 빼앗겠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지난해부터 이 소위 생성형 AI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투자자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오고 갔거든요. 구글 검색이. 그런데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보니까 구글 검색이 조금 영향은 받기는 받겠네요. 그렇지만 크게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제 구글의 주식 가격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 수익률이 25배니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주식 가격이 참 잘 안 오르는 그런 주식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유행했던 매그니피센트 여러분들 7개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 주자가 구글 주식이 주가가 잘 안 오르죠. 그런데 뭐 최근에는 굉장히 좀 선전합니다만은 이 내용이 아마 구글 검색에 대한 그런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한 뉴스는 아닌데 구글 검색 시장이 조금 여름 주춤하는 것 같네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 구글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하락한 것 같다.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은 점유율이 6년 만에 90%대로 내려갔는데, 보시게 되면은 구글 검색 엔진의 점유율이 90%로 내려온 것은 2018년 8월 이후 약 6년 만이고, 그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이 먹은 건데 1% 정도 올랐네요. 구글의 하락폭 중 대부분을 생성형 AI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뭐 구글은 또 그런 생성형 AI로 제미나이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있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한 분 보니까 AI 때문에 안 썼던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쓰지만 검색은 역시 구글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죠. 위협적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한순간에 옮겨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의 이름들 좀 더 효율적이면.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가 여러분들 활성화되고 또 구글보다는 훨씬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한 독점력도 어느 정도 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모저모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예, 이제 오늘 선거방송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